주부들의 워너비 알록달록 꽃무늬 양산,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다.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지식, 흰색 양산보다는 검은색 양산이 더 시원하다. 흰색은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는 건 상식. 어디 한번 검증해보죠. 먼저 양산이라면 자고로 자외선 차단 정도, 그 깔끔한 대중에도 차단돼야지. 검은색, 흰색, 꽃무늬 양산을 여러 번의 자외선 차단 실험을 걸쳐 평균치를 내봤습니다. 시료 중 어두운 색의 양산의 자외선 차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검은색 양산의 자외선 차단율이 99.7%로 가장 높은데요. 그럼 검은색 양산을 썼을 때 더 시원하다니 과연 그럴까요? 자, 10분간 두 양산을 밖에 둔 후 양산의 겉면 온도를 재보니 역시나 흰색은 27도씨, 검은색은 42도씨. 이거 잘못 짚은 것 같은데. 뇌약볕에 두 양산을 들고 서 있는데요. 먼저 흰색 양산의 겉면 온도는 31도씨. 제작진 얼굴의 온도는 31도씨. 자, 검은색 양산의 겉면 온도는 32도씨. 얼굴 온도는 27도씨. 진짜 검은색 양산을 썼을 때 얼굴의 온도가 더 낮은데요. 언빌리버블! 이게 웬일이래요? 아니, 왜 그런 거죠?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도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두운 색의 양산을 쓰시는 것이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오호라, 그러니까 빛과 열을 흡수하는 검은색의 본능 때문인 거죠. 땅에서 올라온 복사열을 검은색 양산이 흡수해 사람에게 가는 열을 줄여준 거라네요. 31도씨와 27도씨의 차이, 제작진 표정만 봐도 다 느껴지죠. 양산을 고를 때면 요건 꼭 기억하세요.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으로, 그리고 UV를 차단해주는지 확인하시고요. 얇은 천 하나보단 두 겹이 더위 잡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. 이상 진짜였습니다.